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카니발입니다. 천장의 적이 뭘까요? 바로 하이리무진 차량입니다. 카니발 아웃도어랑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카니발 아웃도어는 위에 트렁크 공간처럼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고,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천장입니다. 천장 높이에요. 개방감 좋은 그 넓은 느낌, 그 안에 옵션들로 인해서 고급감을 강조한 차량이고요.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 차의 신차 출고 가격은 무려 5,500만 원이 넘습니다. 풀옵션 가격이 5,700만 원이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3,580만 원. 2,00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이 빠졌으면 과연 이 차의 주행거리가 몇일까요? 16,000km입니다 놀라시는 표정 보이네요. 저도 놀랐어요. 15년 말에 등록을 해서 16년식으로 나온 차량인데 16,000km에 3,580만 원, 전국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문의 주시고요. 지금부터 울류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프레지던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천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카니발보다 훨씬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모델이죠. 카니발보다 비쌉니다. 카니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차 같은 느낌이 나죠. 연예인들도 많이 선호를 하고, 출장 업무가 잦으신 분들, 의전을 많이 하시는 그런 업체에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수! 카니발은 다양한 인승이 있죠.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 9인승. 이 녀석은 7인승 모델입니다. 요즘은 7인승이 대세예요. 왜냐면 공간 활용도가 좋거든요. 9인승이 마지막 4열을 거의 안 쓰거든요. 못 쓰거든요. 좁아서. 그렇기 때문에 7인승이 시트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모델은 가솔린이라는 겁니다. 요즘 사실 가솔린이 인기가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디젤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인 효과인데, 장점이 많아요. 저는 카니발이 사실 다 좋은데 디젤 덜덜거림이 되게 싫거든요. 지금 이번에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연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시내랑 고속도로를 이제 50% 정도로 섞어서 타시는데 7km대의 연비가 나온다고 해요. 어차피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이 높을수록 고속 영역에서는 연비가 또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디젤의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시끄럽고 덜덜거리고, 그 카니발 공명음 있죠. 그 공명음도 디젤 엔진이라서 그런 겁니다. 2.2R 엔진의 카니발 엔진이 튜닝 자체가 좀 잘못된 거예요. 더뉴 카니발이 와서도 개선된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가솔린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죠. 상대적으로 많은 주행을 했을 때 나중에 수리비도 디젤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가솔린에는 없는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솔린을 쓰는 게 수리비 면에서도 더 낫고요. 가장 좋은 건 이 정숙성과 부드러움이죠. 진동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와우. 저희가 이 전 영상에서 EQ900 리무진을 찍었었는데, EQ900 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은 뒷자리 넓이였거든요. 근데 뒷자리 넓은 거는 얘가 더 좋습니다. 얘는 넓기도 넓지만 천장이 대박이에요. 리무진은 이렇게 일어설 수가 없잖아. 야, 나 이때 일어섰어. 그리고 요 앉았을 때 천장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요 시선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근데 앉았을 때 레그룸 충분하고요. 이겁니다, 이거. 영상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광활함, 답답함이 전혀 없어요. 네, 사이드 무드등까지. 와, 이것 때문에 하이리무진 사는 것 같아요. 장시간을 이 뒷자리에서 가시는 분들에게 안락함과 쾌적함은 필수거든요. EQ900 리무진 탈래, 이거 탈래 하면 저 이거 탈 것 같아요. 장거리 갈 때 이거 타다가 EQ900 리무진을 타더라도 답답할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사고 싶다 내가. 카드 좀 봐. TV 봐, 사이즈 봐봐. 25인치 같아. 7인승 시트 배열은 앞에 두 자리, 그 다음에 2열에 두 자리. 이 2열에 두 자리가 앞권인데 리무진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허벅지 받침 서포트가 있고요. 무중력 의자처럼 자세를 취할 수 있는 최상의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버튼들이 있어요, 가운데. 이제 램프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거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TV 키면은 미러링이 있어서 유튜브를 볼 수 있습니다. 자니? 아, 죄송해요. 너무 끝나가지고. 네, 전동식 파워 트렁크를 열면 뒤쪽에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밑으로 짐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3열 시트를 넣었을 때는 이런 공간이죠. 이거는 적재 공간도 엄청나게 넓을 뿐더러, 앉아보세요. 4명 앉는다는 생각으로 딱이네. 네, 3열 시트를 피면은 원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바닥에서 시작을 해요. 공간 활용도는 정말 최상입니다. 느낌 어때요? 3열도 편안한지 이게 되게 궁금한 요소거든요.
제가 11인승 맨 뒷자리를 타고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의 직선이었어요. 네, 거의 못 직각이었는데 가요.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2열 널널한 상태에서 레그룸 괜찮고요. 어, 레그룸 완전 넉넉한데? 네. 이거 좀 앞으로 당긴 거 아니에요? 2열도 널널해요.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예요. 7인승 자체가. 아, 편해요? 어, 이제 편해. 아, 이것도 돼요? 오! 되네. 이래도 트렁크 닫히는 건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 네, 타시죠. 그래. 알겠네. 어디로 모실까요? 예스카. 아, 씨.